안녕하십니까. 믿음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월 28일 목요일 지혜로운 말씀 한 끼를 책임지는 박규빈 전도사입니다. 예스! 어느덧 굿모닝 파파 잠언도 19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런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저는 잠언 19장 21절, 23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머리를 짜내 계획하고 선택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머리를 짜내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또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나그네의 인생 같고 또 한 치의 앞도 알 수 없는 유한한 그러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계획과 또한 우리의 잔꾀로 살아남아가기 위해서 이리저리 머리를 짜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혜자는 비록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리저리 머리를 짜내고 또 계획하고 선택하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익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혜자가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 그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유익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생명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생명은 인과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결과는 생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광야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안위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 그 유익은 바로 족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족하게 지낸다 이러한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자족한 상태로 밤을 보낸다, 만족한 잠을 자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저녁과 거처가 마련되는 안락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아갔던 나그네가 하루 저녁 평안히 유숙하는 상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 언제나 베델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 그 유익, 세 번째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재앙을 뜻밖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불미스러운 사태를 맞이했을 그때를 돌아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를 원망하거나 떠났을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돌아설 때에 우리에게는 뜻밖의 불미스러운 상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미스러운 상태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이런저런 또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유한한 우리의 지혜와 또한 계획으로 잔꾀를 부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인생은 생명을 얻으며 또한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당하지 않는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